일반적으로 위축성 위염 그 자체는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축성 위염이 장기간 지속되면 정상에 비하여 위암 발생률이 약간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위축성 위염이 있다면 1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은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위축성 위염이 더 심해지면 위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나 불안감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심한 걱정을 하는데, 사실 요즘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과 의사들도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해서 쉽게 위암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 내시경상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고 너무 겁을 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편한 여러 가지 위장장애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료실에 내원하시는 위축성 위염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위축성 위염이 정상처럼 다시 좋아질 수 있느냐입니다. 과거에는 위축성 위염이 나타나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다시 보통 사람의 위 점막처럼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시경상 위축성 위염이라고 해서 위 점막 전체가 위축이 되어 있고 얇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위장 점막 전체 중에서 아주 일정 부분만 그러한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와 생활 관리를 꾸준하게 잘 한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위편장기 진료실에 내원하셨던 위축성 위염 환자분들의 경과를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처음 내원 시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고 오셨던 분이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하고 1년이나 2년 혹은 2, 3년 후에 다른 증상으로 내원했을 때 근황을 물어보면 최근의 내시경에서 그 전에 있었던 위축성 위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의사한테 설명을 들은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위축성 위염 자체를 치료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평소 불편해하던 팽만감, 트림, 더부룩함, 속쓰림, 미식거림 같은 불편한 위장장애 증상을 치료해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관리를 잘 하시도록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하실 필요 없이 불편한 위장장애 증상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와 생활관리를 꾸준히 병행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호전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